법무차관. 예, 예. 국민이 우습죠? 예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답변하는 걸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. 의원들과 법무차관의 질의응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법무차관이 지금 이 사태를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뭐 30년 전에 만들어진 사무규칙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? 그리고 더 속아웃을 일이 검찰이 합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요? 차관, 예. 웃어요 국민들이. 왜 지금입니까?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얼마나 정권과 또 검찰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. 조국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1호 혜택자예요.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.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?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과 진심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와 타이밍,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대통령 올라가서 보고한 자료가 또 언론에 공포돼가지고 검찰 심지어 언론에서는 겁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직접 부서 45개입니까 지금? 그거 41개, 37개 해체시켜버리겠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합니까? 검찰에서 1차 수사하는 거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아니 싫어도 그렇죠. 싫어도 그렇죠. 어떻게 해체시켜버립니까? 그런 발상을 합니까? 그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콕 찍어서 그 정확한 이 정교한 메스를 들이대가지고 그 부분만 독소 조항만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37개를 갖다 해체시켜버려요? 그럼 거기서 그 직접 수사는 누가 담당할 겁니까?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? 사이버 수사부, 식품의약조사부,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이런 것들 싹 없애버리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?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? 12월까지 해체해버리면? 차관, 예. 왜 이렇게 막 나갑니까? 이 국가기관을 왜 이렇게 난도질 치는 겁니까? 그렇게 보복하고 싶어요? 답변해도 되겠습니다. 차관, 예, 예. 지금 국민들은요 언론에 비춰진 정권의 모습으로 파악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언론에서 겁난이다, 직접 부서 47개, 44개, 37개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? 정말 차관, 네네. 이 개혁이라는 걸 이렇게 폭주를 하지 마십시오. 이거는요 국민들이 볼 때는 행패입니다. 정권의 행패라고요. 검찰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민주적 논의 절차와 합법적인 법의 베이스 토대 속에서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직접 수사부서를 없애겠다?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돼가지고 언론에 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정권이 정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난도질하는 거?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? 국민들 가겠습니다. 공공수사부서 1, 2부 다 해체하면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답변할 건 답변하고. 예.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. 예, 답변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몇 가지 저도 이제 그 의원님 말씀 다 유념해서 듣겠고요. 반영하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. 직접 수사부서 41개라고 하는 것은 비형사 공판부를 뜻하는 것이고요. 지금 법무부로서는 41개. 또는 37개, 37개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. 왜 37개 나왔는지.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. 초도 없고요. 두 번째,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산업, 그다음에 뭐 조세, 산업기술, 사이버 특허, 지적재산, 공정거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정도
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력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수사, 소위 공안 기능을 기능과 역할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세부적으로 비형사부서, 비공판부서인 41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축소하고 재배치할 거냐. 또 하나의 검찰의 문제점은 그러한 직접 수사부서가 특정청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그 특별수사부서를 세 군데로 축소하면서 다른 청에 있는 소위 검찰의 그 수사 기능 같은 게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재배치하고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. 그런 방향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말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 다만 41개를 폐지한다거나 37개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제가 지금 첫 번째 질의에서 차관님께 질의한 게 네. 검찰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질문한 걸로 보여집니까? 그 내용은 국회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에 있고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.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절차나 행동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예,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장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법무차관이 대통령에 보고를 합니다. 그 이후에 국회로 와서 집권 여당하고 당정 협의를 합니다.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이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? 그래요, 안 그래요? 자, 직접 수사부서 없애겠다. 또 법무장관한테 수사에 대한 단계별 보고를 받겠다. 이런 기사가 대부분의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.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합니까?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에 관련돼가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. 중앙선관위가 지금 패스트로에 태워진 선거제도로 선거제도에 인하면 이러이러한 선거구제도가 없어집니다. 그렇게 흘려요, 언론에. 그러면 이게 진행되겠습니까? 지금 법무부나 이 집권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조용히 있는 거예요. 정치적인 편향성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.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, 이게.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센 발언 할게요. 나대지 마세요. 설치지 마세요. 사고 치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유념하겠습니다. 제가 시간이 없어서 헌법재판사무소장님. 네.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왜 판단 안 하세요? 지금 심리 중입니까? 네. 하고 있습니까? 네.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? 예상에 의하면.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. 일반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하면 평균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? 그 저희들이 6개월, 9개월 뭐 전체적인 평균 4개월이에요. 예, 예. 예? 예. 지금 4월 달에 저희들이 했습니까? 5월 달에 했습니까? 벌써 7개월째입니다. 이거 불법 사보임에 의한 국회에서의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정치적 고려 다 무시하고 법적으로 제대로 빠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여야 합의에도 속도가 붙고 그렇지 않겠어요?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왜 안 합니까? 어디 눈치 보는 겁니까?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출장소입니까? 어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사무처장. 네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희 어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어디에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. 그런데 7개월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이런 중요한 국가적 상황을 두고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까?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재판관님들께서 재판부에서 충실하게 심리 또 검토 중에 있고 충실하게 심리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7개월이 됐는데 묵묵 부담입니까? 이런 거는 딱 부러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평균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판단은.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